2차 세계대전 이후 유대인은 유월절이 되면 아니마임임의 노래를 부릅니다. 아니마임은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동료들이 비참하게 가스실로 불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다음 절을 슬프게 부릅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그러나 수용소 안에 있던 의사 출신의 한 젊은 유대인은 이 노래를 부르기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결국 전쟁이 끝나고 생존자 중 하나가 되어 풀려났습니다. 그는 드디어 아니마님의 노래를 이렇게 고쳐 불렀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삶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내 삶에 관심이 없다고 결론 내려버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유대인 청년처럼 노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서두르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주여,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반드시 역사하실 줄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너무 서두를 때가 있나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고 주저앉기도 하나이다. 하지만 반드시 응답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 끝까지 믿음 갖고 버텨내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하셨고,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잘됩니다. 계속 잘됩니다. 끝까지 잘됩니다. 영원토록 잘됩니다.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세요.